낮은 태풍 소식과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는데요. 금요일부터 내린 비는 토요일 새벽 대부분 그치지만 중서부 지역은 조금 더 내리는 곳 있겠고 밤한때 남해안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,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는 곳 많겠고요.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곳 있겠습니다. 14호 태풍 남마돌은 다음 주 월요일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제주와 남해안에 태풍의 직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,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.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,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영동과 영남,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고 낮 기온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.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.